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옥스윙은요, 일반 컨벤셔널 스윙처럼 이 어깨 정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어깨 정렬이 틀리면 공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고 그렇게 주입을 시켜요. 사실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옥스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옥셋업은 공을 오른발 안쪽에다 두죠. 그래서 근데 옥스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처음에 셋업을 할 때 이 오른발 안쪽 면을 아이고 나는 골반이 부드럽지 않아서 벌려야 쓰겄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항상 타겟 쪽으로 일단 맞춰놔야 됩니다. 이게 내 방향의 지시 그리고 나의 GPS와 같은 정보를 주거든요. 이걸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발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어깨도 열려있건 닫혀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측 스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측 스윙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타겟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오른발을 기준으로 해서 백스윙은 처음에는 낮게 시작하자고 그랬죠. 낮게 빼고 바깥으로 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풋이 약간 훅이죠. 근데 풋이 들어오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윙이 낮았으니까 이제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휘는 게 나왔겠지만 똑같이 셋업을 하고 스윙을 위로 들면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보세요. 거의 똑바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어깨 정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이 기준으로 해놓고 스윙 궤도만 내 마음대로 또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건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겠지만 밖으로 빼서 안으로 치게 되면 우측으로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뭐 지금 막 발 붙여놓고 치는 거를 갖다 보여드리긴 했지만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질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서 막 어깨 정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서 빼앗기는 이 주도권. 왜? 그러다 보면 필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발 11자로 맞추잖아요. 11자로 맞추면서 어깨 맞추다 보면 계속 돌죠. 계속 돌아, 계속 빙글빙글빙글. 이거 보면서 막 웃어 죽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너 저거 내 모습인데. 그렇죠? 옥스윙은 그러한 고통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오른발만 딱 맞춰놓고 아 저쪽이구나. 그러면 얘를 올려놓건 벌리건 간에 어찌됐건 아 난 스윙을 낮게 가야지 하고 밖으로 칠 거야.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리고 상상하는 그 구질이 구현이 됩니다. 자유로운 스윙이에요. 옥스윙이 독보적으로 좋은 이유는 여러분께 강박이 아닌 자유로움을 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옥스윙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옥스윙을 잘 치게 되면 얼마든지 컨벤셔널 스윙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골프는 반드시 옥스윙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컨벤셔널 스윙으로 치게 되면 움직이는 공을 쳐야 되고 옥스윙으로 치면 멈춰있는 공을 칠 수 있다는 거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